매년 가을 찾아오는 익숙한 그 말. 천, 고, 마, 디. 오늘 오감을 총동원해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입맛과 건강에 하늘을 찌르는 오감 레시피 이 맛에 산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오감 레시피 이 맛에 산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맛에 산다. 청고마비 맞춤 첫 번째 오감 레시피를 찾아 진주로 왔어요. 와, 이 맛에 삽니다. 아, 이 환상적인 자태로 제 가슴을 그냥 요동치게 만드는 한우. 어머,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오감 여신인데 어린이 영화를 주시면 어떡해요? 개인적으로 나온 겁니다. 아니 이거 한입거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세 개 정도는 주셔야. 네, 잠시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마음껏 드십시오. 네, 요 정도는 돼야 제 스타일인 거죠. 한우는 부위에 따라 맛과 영양은 천차만별. 매력적인 식감, 앞등심, 출격. 제가 평소에 보던 등심이랑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예, 앞등심입니다. 앞, 뒤가 딱 나라요, 진짜. 아, 등심이라고 해서 그냥 같은 등심이 아닌 거네요? 네네. 고기가 좀 마블링도 많은 것 같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앞등심은 약간 살이 부드럽고 뒷등심은 약간 부드럽습니다. 화려한 마블링과 진한 풍미가 일품인 앞등심, 구워볼까요? 저는 등심이라고 하면 다 같은 등심인 줄 알았는데 마블링의 차이에 따라서 앞등심이 있고 뒷등심이 있는 거네요. 맛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등심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와, 입안에 육즙 홍수가 났어요 지금. 몸에 기운을 채우고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소고기. 끝살이에요. 풍부한 육즙과 고소한 향미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채끝살. 지방 함량이 안심과 등심의 중간으로 쉽게 질리지 않는 맛이 특징. 매주 국보급 한우를 엄선. 깐깐한 숙성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상에 오른다는데. 가을에 먹는 이 한우의 맛은 맛과 향이 아주 그윽해요. 은은한 숯불과 찰떡궁합 한우구이, 그 마지막은 특유의 쫄깃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갈비살. 근육과 지방이 골고루 섞여 있어 씹을수록 고소한 것이 맛의 비결. 거기다 은은한 숯불향까지 더해주면 갈비살에 무한 찬사를 보내게 되는 특제 메뉴가 왔어요. 이게 바로 한우 떡갈비입니다. 두툼한 자태부터 나는 평범하지 않소 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요. 와, 두께가 짝갈비를 들여와 명품 속세를 자랑하는 한우 떡갈비.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비롯 20여 가지의 부재료를 넣고 숙성시켜준 다음 통통하게 각 잡아서 비법 소스를 올려 숯불에서 구워준 후 구운 채소와 버섯 등을 올려 마무리해주면 입안 가득 퍼지는 한우 떡갈비 탄생! 한우 떡갈비의 영원한 콤비 비빔면! 그런데 오늘은 자그마치 육회 비빔면! 아, 콧노래가 절로 나는데요. 육회 비빔면이라서 유쾌한가요, 제가? 어, 근데 안에 면이 비벼져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하늘을 살살 풀어서 육회가 한번 탁 치고 쫄깃한 메밀면이 받쳐주면서 아삭아삭한 채소가 아주 진하게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네요. 떡갈비랑 비빔면을 한 입에 떡. 천고마비, 이 맛을 꼭 기억해야겠어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음식이었던 곰탕. 오늘은 꼬리곰탕으로 즐겨요. 찬바람이 불면 곰을 먹어야지요. 한우 꼬리와 사골을 3일 정도 푹 끓여 진한 국물이 매력적인 꼬리곰탕 탄생. 저에게는 꼬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야들야들. 청고마비 맞춤 두 번째 오감지. 아, 달 냄새. 어머, 공주? 치아에 정원 같지 않나요? 한편의 작품 같은 정원에서 즐기는 가을 별미 오리 주물럭. 오, 이 양념의 빛깔이 식욕의 불을 그냥 확 당겨주지 않습니까? 와. 저는 이렇게 새빨간 양념을 보면 식욕이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더라고요. 불판 위에 얹어놓기만 했는데도 벌써 이 고소한 향이 코끝을 콕 찔러요. 한번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 그 느낌을 아는데 오늘 오리가 좋아요. 고소하고요. 보기만 해도 벌써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사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앞엔 지금 오리 불꽃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주문과 동시에 특제 양념으로 버무리는 오리 주물럭. 직접 키운 채소를 곁들여 더욱 신선한 맛으로 떠오른다고. 오리는 원래 이렇게 또 쌈 채소랑 같이 먹으면 맛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맛과 영양이 두 배, 오리 주물럭 쌈. 고기가 이렇게 얇은 게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싶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오리 기름이 이 쫄깃한 식감을 제대로 익혀주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오리가 어쩌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죠? 체력 증진과 해독 작용, 노화 방지에 좋은 오리 주물럭. 찬바람 부는 가을 영양식으로 챙겨보세요. 헛! 허준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오는 이것은 한약재의 향이 오감 구석구석 알아서 잘 간다는 그거! 쌉싸래한 한약재가 영양을 한층 더 올려주는 한방삼계탕 대령이요. 얼쑤! 아, 향 좋고! 어머! 웬 가시가 들어있는데요? 오감 여신을 놀라게 한 산삼나무라고도 불리는 엄나무를 필두로 닭발과 직접 농사지은 뽕잎, 10여 가지의 한약재를 넣고 4시간 이상 푹 끓인 특제 육수에 닭과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인삼, 밤, 대추 등을 넣은 뒤 팔팔 끓여주면 한 그릇 보양식 한방 삼계탕. 제가 지금 닭 반을 딱 갈랐는데 이 손끝의 촉감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었거든요. 이 닭 진짜 맛있다. 건강약주 오디주. 아, 벌써 이 빛깔과 향이 고향이 팍팍 드는 느낌이에요. 배고파. 이렇게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뜨끈한 삼계탕도 먹고 약주도 함께하니까 가을이 진짜 반갑네요. 화려한 빛깔부터 건강한 엄나무 백숙. 저는 이렇게 끓는 소리를 들으면 슈퍼 퍼! 라고 외치는 것처럼 듬직해지는데요. 아, 닭백숙. 소리로 유혹한 그 국물부터. 어? 근데 국물의 색깔이 맑으면서도 갈색빛이 돈다고 해야 될까요? 어? 약간 쌉싸름한 맛도 나고요. 어?
비밀이 뭐죠? 아예 저희 가게의 육수의 비법은 엄나무하고 아로니아입니다. 열매 같은 게 아 요게 아로니아네요. 유럽의 인삼이라 불리는 슈퍼푸드 아로니아를 넣고 삶은 토종달걀. 10여 가지의 한약재를 넣고 끓인 육수에 더해주면 겨울까지 끄떡없는 가을 보양식 엄나무 백숙이 왔어요. 아, 이렇게 아로니아 때문에 색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거였어요. 진정한 당뇨리 시식은 체면 불구하고 우와, 이렇게 복스럽게 이거 토종닭이라서 그런지 씹으면 씹을수록 육질 자체가 아주 쫄깃쫄깃하고 씹는 재미가 있어요.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닭고기의 단짝, 뽕잎장 아찌. 뼈아찌 향이 입안에 쫙 퍼지면서 이 달달 짭짤한 향이 닭고기 맛을 그냥 바꿔주는데요. 첫 술부터 매력적인 엄나무 백숙. 아니, 이 백숙 누가 다 먹었어요? 엄나무탕이에요? 그래서 죽을 준비했습니다. 와, 죽에서도 이 엄나무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가을에 체력을 잘 다져놓아야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눈을 감으면 이 뜨끈뜨끈한 느낌이 몸속 깊은 곳까지 아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아요. 가을의 맛있는 특관, 든든하게 누렸습니다. 오감이 청고마비를 제대로 만끽했습니다. 오감 레시피 이 맛에 산다표 청고마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고 건강한 가을 놓치지 마세요. 오감 레시피 이 맛에 산다. 다음 시간 더욱 즐겁게 만나요.